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다음 영상의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퍼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덤블링이라고 보통 하는데 털인 경우도 있고, 그 파일직처럼 그 여러분들 그 타올 있잖아요. 그것처럼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타올처럼 된 것도 예쁠 것 같거든요. 털도 뭐 괜찮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가지고 계신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이게 지금 털 원단은 거의 다 그 위아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있으니까 적어도 60인치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초보다 그러면 3마, 지금 이거는 2마 반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길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엉덩이 좀 푹신 덮이는 길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3마,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3마, 근데 2마 반은 안 팔기 때문에 3마는 주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퍼 원단이 비싼 거는 12,000원 정도, 덤블링도 싸야 7,8,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은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10,000원, 12,000원, 털하고 또 덤블링하고 그 다음에 그 수건 원단처럼 그렇게 된 거하고 조금씩 가격이 다 틀린데, 제가 산 것도 가격이 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원단 하는 데를 서울을 못 가가지고 지금 그냥 홈페이지 이런 데서 사고 있거든요. 근데 원단들이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원단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보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단이 좀 있긴 한데 조금 얇은 것도 있고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로 할지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는 회색으로 할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원단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60인치로 넉넉하면 3마, 그 다음에 2마 반 정도만 있어도 되니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원단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칼라가 지금 조금 커요. 칼라가 끝이 그 고기고요. 이렇게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더블 여밈이 약간 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줄 건데요. 지금 글쎄요, 6cm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조금 더 줄게요. 조금 더 벌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7에서 8 요 정도 줄게요. 적어도 7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얘는 너무 붙었어요. 지금 단추가 조금 큰데도 불구하고 너무 붙어서 제가 조금 더 여유분을 조금 더 줄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옆에 그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지금 옆선이 아닌 걸로 보여요.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생지를 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퍼원단은 보통 라인이 들어가도 안 보여요. 털을 이렇게 봉지에서 뽑는 과정이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본 실루엣은 그 플레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라인을 좀 하나 넣으셔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그려보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매는 그냥 새딘 소매예요. 제 어깨에서 조금 내려온, 이게 지금 반 코트 느낌이라서 재킷이긴 한데 재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코트 느낌이 더 많은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깨가 살짝 내려온 그 소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기본 실루엣은 플레어 실루엣이고, 여기에 지금 비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조가 밑에서 올라왔는지 옆에서 이렇게 됐는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지금 비조인데요. 이 엽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비조가 한 7. 이게 좀 넓어요. 그래서 7cm 정도 보셔야 될것 같고, 6, 7요 정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라인을 안 끊어도 상관은 없는데, 생지를 얘가 잘라야 돼서 라인을 넣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포켓 라인을 넣어서 여기다 라인을 넣어도 봉제하면 안 보여요, 이 라인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끝이에요. 뒤쪽에는 제가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뒤쪽에다가 이렇게 그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단추 이렇게 다르셔도 괜찮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다 단추 하나를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재킷이라는 느낌보다 반코트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뒤쪽이 너무 밋밋하면 이거를 하나 넣으셔도 되고, 뒤에도 제가 이거를 하나 끊을 거거든요. 이거는 이 라인은 타이트한 라인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상으로 그냥 그 플레어 하고 디자인상으로 그냥 라인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엽선에서 끼워서 물려도 괜찮고요. 프린세스 라인 제가 여기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뒷판도 그 라인에서 들어와도 괜찮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저는 이 프린세스 라인에서 들어오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럴게요. 안 해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원단인데요. 요거는 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덤불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흰색 산게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이 회색인데, 회색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이걸로 해도 괜찮은데, 호불호가 너무 강해서 이걸로 하면 판매가 될까 걱정이 좀 돼서 이걸로 안 하고 제가 이걸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로 해서 검정색 단추 다르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두개다 두께감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흰색 여러분들한테 판매한 그것도 두께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털하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또 다른 조금 약간 다른 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끼는 원단이었는데, 지금 또 쓰게 되네요. 그래서 털은 다 위아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 자, 깼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베이직 패턴의 뒷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원형 준비해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허리까지만 복사입니다. 이거는 가슴둘레 92, 그 다음에 전체 4cm 여유분이 들어간 원형이에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유분은 여러분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제가 3cm, 4cm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그 크게 입고 싶다 그러면 더 넣으셔야 되고, 참고로 저는 여유분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은 좀 아닌데요. 몇년 전만 해도 코트 안에다가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안에다가 옷을 많이 입는 편이 아니고 내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도 내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그냥 얇은 티 하나, 이거 하나 입었어요. 속옷 그냥 하고. 그래서 안에다가 저는 많이 받쳐 입질 않아서, 그리고 두꺼운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에 입는 것도. 왜 그러냐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멍해져요. 이렇게 따뜻하면 사람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긴장감도 약간 없어지고, 그래서 옷을 많이 입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그 여유분도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유분이 한 6cm면 저는 엄청 많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정도면 6cm 정도 주는 게
줘야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근데 얘가 지금 1cm 여유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1cm 여유분 들어간 게 가봉을 하면 그래도 원형치고는 낙낙하네 이 느낌이에요. 제가 원형을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원형은 동작하지 않고 그냥 정자세로 서 있을 때에 그 앞에 여밈이 딱 되는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원형에 여유분이 들어가면 벌써 이거는 변형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형은 크지 않게 옷을 입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자세로 서 있을 때그딱 맞는 게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분은 조금 덜 주고 더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가 어깨가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옷 자체를 디자인상 드롭을 하려고 어깨를 내려준 게 아니라 옷이 약간 크기 때문에 그 어깨를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드롭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길이를 76cm 정도 줄 건데 저는 키가 작은 편이고요. 엉덩이를 푹신 덮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입으면 반코트는 아니지만 제 킷이 조금 기네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길이 먼저 제가 놓을게요. 자, 뒷목점에서 자, 60, 16cm 이렇게 해서 76cm 주겠습니다. 16. 자, 76cm 랭스. 탑 랭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올라갈게요. 위는, 목은 얘가 지금 이게 그 퍼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면 춥겠다. 그 느낌이죠. 따뜻하게 하려고 퍼를 입는다. 그 느낌이니까. 목을 안 파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은 그대로 가고, 자, 어깨 보겠습니다. 어깨, 숄더, 자, 커넥트, 연장. 네, 연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품을 볼게요. 전체 품은 제가 4cm만 키워볼게요. 자, 많이 키울 거다. 그러면은 6cm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옷이 너무 크면 사실은 이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리얼하게 말해서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더 예쁘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죠?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옷은, 여러분들이 그냥 옷 그러면 물론 보온, 그 다음에, 내 몸을 가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옷을 입었음으로 해서 내가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그런 이 옷에 대한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입으시면 더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옷 예쁘다. 이렇게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따뜻하다 보다. 그죠? 옷은, 추위를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추위도 막아주면서 예쁘면 더 좋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는 입지 마시고, 많이 내더라도 5cm 정도만 키우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안쪽에다가 이 퍼옷을 입는다고 해도, 안쪽에다가 세타 같은 거 입고 이런 걸 입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많이 입으면, 목티나 조끼. 그죠? 그리고 얘를 입으면 어떨까? 이 정도. 목티 입고 조끼를 입으면, 이거 입으면 조끼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브이넥으로 했을 때안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입을까? 안쪽에다가.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옷에 대해서 너무 크게 입으면 밉지 않을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시고 지금 이 소매 둘레는 작지도 않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4분의 가슴 둘레 한 진동 깊이를 그냥 쓰시면 얘가 타이트할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재킷 느낌의 반코트
반코트 느낌의 재킷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얘를 그래도 조금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2cm만 내려 볼게요. 진동 깊이 2cm.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여기 이 어깨를, 숄더를 왜더 지금 먼저 이거를 키우지 않았냐면 얘 대비해서 뒤품 내고 얘랑 같이 그려야 돼서 여기 먼저 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자, 뒤품도 적어도 4cm는 내야지 이게 라인이 나오겠죠? 자, 제가 4cm를 내볼게요, 그냥. 그래서 뒤품이 지금 4cm 정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4cm면. 저는 조금 더 줄였으면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 대신 어깨는 4를 안 내고 제가 3을 낼게요. 어깨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얘를 1cm만 줄여볼게요. 아무래도 너무 크네요. 그래서 3만 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다트는 제가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요. 자, 얘가 플레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내도 되는데, 자, 3.5cm만 밑에 내보세요. 내고, 여기 겨드랑이랑 연결해보세요.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0.7cm 올리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0.7 올리시고, 곡자로. 이렇게 해서. 자, 반 정도 보시고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제가 라인 하나 넣은다고 그랬잖아요. 이 라인은 그 타이트한 느낌의 라인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 선으로 그냥 제가 넣을 거라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약간 플레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변형이 들어가야 되고 2차 변형을 하면 지금 라인을 그려놔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2차 변형하고 그때 그려야 되겠구나.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연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어분을 줄, 여기 이제 2차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어디까지 잡아야지 이게 될까? 그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얘를 그려주면 위에도 다 커지네요. 그죠? 근데 이 뒤품을 지금 우리가 키워놨어요. 그래서 굳이 이 위에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이 밑에만 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여기를 조금 올리고 싶어요. 자, 6cm만 위로 올릴게요. 6cm 올려서. 이렇게 하고 밑단 2등분 하세요. 자, 31cm, 15.5cm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5cm 여기서 내려서 여기 뒤품도 2cm 해보세요. 낸 거, 3cm 내진 거 2cm 그 2등분입니다. 7호. 자, 10.75. 네, 여기고요. 자, 얘랑 먼저 연결하세요. 네, 일단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여기 5cm 내려오셔서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개를 해서 커팅 절개를 해서 여기만 벌려줄게요. 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절개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5cm 내려서 얘랑 사선하고 여기 연결해서 여기만 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밑에가 플레어가 조금 있어야 돼요. 이 디자인이 이거 지금 실루엣이 전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컬러도 이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이 옷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컬러하고 이 실루엣이 전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2차 변형하고 여기에서 실루엣을 다시 잡을게요.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
자, 여기 사이즈 될거다 재고 나갈게요. 18.5cm. 자, 다트 1cm 빼면 17.5cm입니다. 뒷목 재고 나가세요. 칼라 때문에 재셔야 됩니다. 칼라도 2차 변형 들어가야 되고. 자, 9.5cm. 잠깐만요. 9.5 너무 많네요. 8.5. 그다음에 자, 아몰 25.5cm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앞판 갈게요. 자, 이게 지금 앞판입니다. 자, 앞판은 지금 보시면 뒷판하고 틀리게 제가 여기를 떼어놨어요. 위에도 떼어놓고. 위에 13cm, 여기 10cm를 떼어놔보세요. 모질랄지도 모르겠네요. 칼라가 좀 커서.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길이 먼저 놓을게요. 자, 길이는 앞판에 옆다트는 쓸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해서 잴게요. 그러면 51.5cm, 51.5cm. 이렇게 하시고, 내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51.5cm를 내세요. 51.5cm, 51.5cm.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연결하시고요. 자, 여기 1.5cm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선. 자, 4cm 냈고요. 네, 자, 여기 0.7cm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여기 진동 깊이 2cm 내리시고, 자, 여기 앞품은, 뒷품은 제가 3cm를 냈거든요. 자, 앞품은 2.5cm만 제가 낼게요. 2.5. 네, 앞품은 조금 덜 낼게요. 그다음에 이거 연장하시고요. 자, 뒷판 어깨 맞춰서 앞판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5cm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세 개를 S모도 큰 쪽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되셨죠? 아, 어깨가 조금 조금 크네요. 잠시만요. 7.5. 자, 어깨를 제가 0.5만 줄일게요. 0.5. 여기가 너무 삐쑥 튀어나와서 아무래도 직각이 안 돼서. 앞판은 제가 여기를 덜 내서 더하네요. 뒷판은 괜찮은데. 뒷판도 0.5만 제가 줄일게요. 네, 줄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선에 여기 보이시나요? 자, 3.5cm 내고, 자, 0.7cm를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거를 네, 이거 먼저 연결할게요. 연결하시고. 자, 여기 이제 여민분 몇 센치 줄까 고민해 보시고, 적어도 7은 줘야 되지 싶은데요. 제가 7을 줄게요. 저거 샘플 좀 제가 작아 보여서 아무래도 그냥은 못 쓰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7cm 하시고요. 여기를 왜 연결을 안 했냐면, 여기 더블 여밈을 7cm 했으면 여기도 7cm가 이렇게 해서
반대쪽 앞판이 이만큼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이만큼 이 W밈이 있는 여기까지는 길이가 줄면 안 돼요. 그래서 7cm 여밈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1cm 만나는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0.7cm 올라간 데랑 여기랑 이렇게 여기는 줄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같이 7cm, 여기도 7cm입니다. 조금 삐뚤어졌네요. 네, 이렇게 할게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2등분해서 여기를 벌려야 되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에서 6cm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등분 하겠습니다. 센터 프론트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고요. 여기에서 2등분. 자, 32cm 거의 되네요. 그러면 16 여기랑 자, 뒤품 10cm가 조금 안 되고 얘랑 먼저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5cm 내려서 이거랑 연결할게요. 되셨죠? 뒷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 커팅할 거고요. 이 선도 커팅. 그래서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칼라 갈게요. 칼라 위치가 첫 번째 단추가 지금 얘가 웨이스트 라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몇 센치를 올릴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4cm만 올려볼게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센치예요. 4에서 6cm 정도 처음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될 거는 길이 대비 단추하고 저거랑 샘플하고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맞는지 보셔야 돼요. 물론 샘플이 저랑 키가 샘플이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길이에 맞춰서 프로포션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하고 비슷하게 맞추셔야 돼서 일단은 허리둘레선은 위쪽으로 단추가 샘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추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 칼라가 여기에서 그려져서 이 위치가 맞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4cm를 위로 올려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칼라 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그 패턴 뜨기 전에 한번 그려보고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하는데 이 칼라 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먼저 그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안 그리고 연습을 하면 따로 그려서 여기에다가 그려드려요. 왜 그러냐면 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연목점에 네크 포인트에 자 숄더 라인을 연장하세요. 자, 연장하고 자 연장한 선이 2.5cm 되게 연장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꺾임선 웨이스트 라인에서 4cm 올라온 이 꺾임선으로 사용할 선입니다. 이거랑 두 개 커넥트 하세요. 자, 두 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2.5cm를 저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평행이동 하세요. 자, 2.5cm 평행이동 이렇게 하시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네크 포인트 여기에서 뒷목 너비 있죠? 뒷목 둘레 저는 8.5cm 였습니다. 여기 네크 포인트에서 뒷목 둘레를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자, 이 선의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2.5cm를 체크하세요. 다시 저 여기 지금 테일러드 칼라라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2.5cm 다시 오시고 연목점하고 네크 포인트하고 다시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제가 좀 줌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뒷목 너비를 체크를 하세요. 자, 8.5cm를 이 선에서 다시 체크 되셨나요? 자,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 선의 직각입니다. 앞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되셨나요?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색깔을 여러 가지를 샀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여러분들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12.5cm를 했어요. 뒷목 위 칼라 너비는 12.5cm.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리세요. 금방 그렸는데도 라인이 또 틀리네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뒷목 너비 8.5cm를 살짝만 체크해 놓으세요. 되셨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안 했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2차 변형을 해야 돼서 이거 두 개 네크 포인트하고 두 개 연결을 해놓으세요. 점선하고 점선으로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거는 보일 것 같은데 자, 밑에는 밑에 목은 아, 밑에 칼라는 자, 네크 포인트에서 이 선을 6cm를 밑으로 내리세요. 되셨나요? 이게 다른 것보다 칼라 이 벌어진 게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6cm를 한 거고 보통은 5cm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제가 얘를 이렇게 접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라인은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6cm 밑으로 내리시고 화면에 제가 숫자는 썼습니다. 6cm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사이즈를 그냥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선에서 11.5cm를 내려오세요. 1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1.5cm 내리시고 이 선을 직각으로 앞으로 그려주세요. 바깥쪽으로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자, 13cm 해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여기를 곡자 이렇게 해서 그릴 건데요. 여기를 곡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서 이 곡자를 밑으로 좀 내려서 제가 그릴게요. 여기 곡을 조금 준다 이 생각으로 놓으세요. 자, 3cm가 꺾임선 끝에 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6cm 내려온 거랑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5cm랑 연결하면 얘가 사선이 더지거든요. 그게 괜찮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위 칼라하고 아래 칼라하고 벌어진 게 지금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사이즈를 제가 드릴게요. 그냥 자, 여기 칼라 밑 칼라 여기 포인트점에서 7cm를 안으로 들어오세요. 되셨죠? 자, 여기 7cm 조금 많이 떨어졌다 이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점에서 요 포인트점에서 3.5cm를 올라가 보세요.
자, 3.5cm 여기입니다. 되셨죠?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는 이거랑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0.5를 키웠는데 똑같이 그냥 볼게요. 자, 여기, 요 점에서 여기까지를, 자, 7cm를 찾아보세요. 자, 7cm. 위 칼라, 아래 칼라가 지금 똑같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7cm 똑같이 얘랑 이거로 이렇게 같게, 사이즈 같게 놓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자, 곡자가 필요하면 곡자로 하시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아마 라인이. 이렇게 그리시고. 자, 끝이 곡선이에요. 그래서 곡선이 조금 맞네? 이 느낌이에요. 자, 곡자로 S모드로 연결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칼라거든요. 자, 이게 지금 꺾임선이에요. 이게, 요거를 접으면 칼라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꺾으셔서 칼라를 이 크기랑 모양을 확인을 좀 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퍼원단이라서요. 밑에 있는 안, 그 밑에 뒤쪽에 있는 그 원단하고 퍼원단하고의 차이 길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를 미싱을 박아서 그 털을 이렇게 빼놓을 거거든요. 빼면 그 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컬러가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 칼라 크기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선이 몸판 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졌을까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칼라 크기와 모양을 보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접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칼라가 2차 변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재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3등분을 해보세요. 제가 눈으로 그냥 3등분을 할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3등분해서 여기 커팅 2차 변형할 겁니다. 얘가 넓어서 2차 변형 안 하면 칼라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차 변형 꼭 하셔야 됩니다. 칼라가 넓으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여기가 좁으면 굳이 기본 테일러드 칼라는 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7cm까지는. 근데 더 넓으면 조금 벌려져야 될 수도 되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이 넓어서 꼭 해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2차 변형하시면 되고요. 자, 목 여기 암홀 재고 나갈게요. 암홀이 아마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25cm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자, 이거 이제 소매 패턴 뜨겠습니다. 자, 접어서. 자, 보이시죠? 하겠습니다. 여기 5cm 임의로 떨어질게요. 그 다음에 접은 선을 소매 중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소매 길이는 저는 58 쓸게요. 여러분들 길이, 소매 길이, 소매 랭스 보시면 되고. 자, 앞뒤판 암홀 25에 25.5. 그러면 50.5네요. 그죠? 50.5cm. 자, 나누기 3을 해볼게요. 자, 50.5 나누기 3. 그러면 16.8cm. 자, 4 나누기 4분의 암홀 더하기 3 해도 되는데요. 제가 그걸 항상 하면 1cm 정도가 소매산이 항상 모질라요. 그래서 1cm를 올리면 3분의 암홀하고 거의 유사하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암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16.8 그냥 사용할게요. 16.8cm. 자, 두 개 커넥트 하시고 하셨나요? 자,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백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는 지금 이 지분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이 지분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근데 아무리 많이 파여서 얘가 이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으면 2cm인데요. 2cm 나오는 게 저는 10개를 하면 하나가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2, 1.5 요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요 정도 3cm 정도가 얘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지분을 그냥 넣는다고 그래서 여기가 불쑥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퍼라서 제가 일단 빼볼게요. 자, 근데 0.5만 빼볼게요. 여기 뒤판이 25.5cm라서 자, 25만 하겠습니다. 2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4.5를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체크하시고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앞판 5cm, 앞판 6cm, 뒷판 5cm, 5.5cm, 여기 3cm. 제 거는 항상 외워야 돼요. 자, 두 개 커넥트. 자, 여기 먼저 연결하고 밑에 나갈게요. 연결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곡선에 1cm 만나는 데 찾으시고 여기 곡선에 1cm. 자, 이거 재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17.7cm 하시고 두 개 커넥트. 뒷판도 18.5cm 두 개 커넥트.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팔 둘레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팔 둘레가 조금 커요. 자, 36.2cm고요 32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32를 빼세요. 그러면 이 5.2cm네요. 그리고 얘를 2로 나누세요. 5.2cm 나누기 2. 그러면 2.6cm예요. 2.6cm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자, 2.6cm. 여기도 2.6cm입니다. 자, 위하고 커넥트. 또 위하고 커넥트. 되셨죠? 네, 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조가 가운데까지 안 오고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만 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넓고 짧은 비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쪽 앞판 쪽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에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붙일 때 잘 붙이면 되니까. 근데 앞판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제가 여기에다 그냥 그릴게요. 자, 밑에가 여기가 조금 떨어졌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거든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자, 2cm만 떼낼게요. 2cm. 그 다음에 이거는 8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2.5cm 떨어져서 얘가 끝이 삼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삼각으로 하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나게 하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잘 안 보여요. 다 색깔이 이거라서. 자, 제가 여기 삼각으로 일단 그려놓을게요. 네. 자, 2cm 떨어지겠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것도 삼각 만드는 것도 이거의 너비에 따라서 얘가 더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더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4cm겠죠? 4cm 2등분해서 얘랑 이렇게 연결. 여기 단추 하나 되겠죠? 네, 2cm는 떨어져야겠네요.
이렇게 넓은 거 저도 처음 그려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매는 이대로 쓰면 돼서 제가 여기 커팅 라인을 그리고 갈게요.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커팅해서 쓰시면 되고. 자, 식서 방향입니다. 식서 방향 제가 혹시 까먹고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앞뒤 판 볼게요. 자, 뒷판입니다. 다 보이시죠? 네. 자, 네크, 숄더, 자, 아몰입니다. 자, 사이드 심, 햄라인. 자, 이거는 절개입니다. 커팅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앞판이요. 다 보이시죠? 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1.5 내린 거랑 쭉 옆선 사이드 심 아몰 숄더. 자, 여기 몸판이 앞판 탑 패턴이 이렇게입니다. 얘랑 이렇게 곡선 타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이게 지금 앞판이에요. 자, 그다음에 칼라입니다. 칼라 뒷목 여기고 요 라인 따라서 같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가 위 칼라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식서 방향은 여기에 그려줘야지 되시고요. 되도록이면 길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칼라는 여기입니다. 뒤에다가 그리셔야 되고, 볼선 이어서 뜨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뒷판은 여기는 골선으로 그냥 뜨시고요. 자, 센터 백 라인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되도록이면 가운데다가 크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긴 아직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다만 일단 제가 먼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려놓은 이 라인을 제가 커팅해서 가지고 올게요. 2차 변형 진행하겠습니다. 패턴 2차 변형하겠습니다. 앞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요. 자, 이거 커팅 라인 자르세요. 여기를 제가 그냥 자르기 불편해서 이렇게 뚝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여기 밑에다 그냥 종이 한장 조금 대서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게 항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다 붙이면 패턴도 뻣뻣해지고, 그죠? 그렇게 할게요. 뭔가 빼먹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이게 옛날에는 저였어요. 이런 게.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자, 여기 제가 접었거든요. 요 앞에다가 여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요 앞을 맞추시면 됩니다. 패턴 안 들어가게 선 항상 그려서 하세요. 나 그래도 패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식서 방향 맞추셔야 돼요. 패턴도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벌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얼만큼 벌려줄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처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감이에요. 제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벌렸더니 요 정도면 이 핏이 나오겠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 하시면 얘를 이렇게 벌려보면, 아, 이 정도면 괜찮겠네?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이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유분을 얼만큼 주면 저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그 여유분 관계는 옷을 크게 입기도 하고 작게 입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저는 여유분을 조금 주는 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저는 요 정도 벌리면 그래도 그 핏은 나올 것 같다 이 느낌이에요. 자, 제가 이걸 재볼게요. 자, 10.5cm, 11,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있어서 이게 그 눈으로 확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이 연민분. 자, 그래서 여기 10.5cm. 자, 이거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10.5에서 11 정도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를 여기에다 붙일게요. 자, 너무 막 붙이시지 말고 그냥 자, 요 정도만 아무름 키우지 말고 0포인트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어떤 때는 이게 몇번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다 해봐서 그게 안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기를 벌려놨는데 여기는 더 벌려도 될까? 더 벌려야 되나? 그냥 둬도 되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를 벌렸더니 여기가 너무 일자로 혹은 안으로 들어가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벌려줄게요. 조금이 아니라 꽤 벌려야겠네요. 자, 이거를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보세요. 자, 이것도 제가 찾는 거는 자를 이렇게 놓고 이 정도만 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지를 않아서 저는. 근데 지금은 먼저 그리고 그러질 않아요. 워낙 오래 해가지고 거의 학원도 지금 거의 10년, 14년 정도? 이 정도 한것 같고 강의도 한 16년. 그럼 이제 안할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3.5만 벌리려고 그랬더니 자를 이렇게 놔보니 그냥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벌릴게요. 자, 저는 5cm를 벌리고 싶거든요. 약간 그냥 플레어 느낌이네?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5cm를 벌릴게요. 그 다음에, 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코를 똑같아야 돼요. 자, 49.3cm. 49.3. 0.1 차이 나는데 제 눈은 왜 이렇게 틀려 보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여기가 조금 깎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아, 이거 플레어네? 이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실루엣이 지금 맞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면, 아, 플레어가 딱 플레어다. 이 옷은 실루엣 자체가 플레어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저보다, 한, 가슴둘레가 얘가 92거든요. 그럼 100cm 넘는다. 그럼 얘가 더 벌려야 될 수도 있고, 얘도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는, 이거를 벌리는 그 센치는 얘를 벌려야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 먼저,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다는 거 감안해서 벌리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얘를 찾아놨으니 기판은 그냥 같이 벌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라인 잡기로 했었어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라인을 어디서부터 잡을지 주머니가 있어서 자, 여기를 많이 보지는 마시고요. 자, 3.5cm 아물 라인에서 3.5cm 올리시고 지금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고요. 그다음에 자, 밑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가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라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한요 정도 볼게요. 16cm거든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선보다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옆선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옆선에다 하면 손이 너무 뒤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심포켓, 옆라인 사이드심에 심포켓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손을 뒤로 많이 넘긴다 이 느낌으로 손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니까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가 할게요. 16cm, 여기서부터 여기는 16, 여기는 3.5cm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주머니를 제가 웨이스트 라인에서 잡아볼게요. 그냥 자, 15cm 여기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샘플이 제가 길이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샘플보다 당연하겠죠. 저기 저거는 적어도 165는 넘을 거니까 키가 모델이 저는 뭐 160도 안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자, 단추는 여기에서 0.5cm 내릴게요. 단추가 지금 30mm는 돼 보이거든요. 30mm. 네, 여기에서 자 2.5cm를 떨어질게요. 2.5 떨어지고 여기에 단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추는 15cm. 네, 15cm를 봐도 될 것 같거든요. 15cm. 자, 이거 어떻게 연결할게요. 더블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cm거든요. 자, 여기 7cm가 지금 여기라 이렇게 이렇게 다르시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재서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좁으면 단추를 달아놓으면 더군다나 얘는 같은 색깔이 아니고 검정색을 달아놔서 눈에 확 튀잖아요. 여기에 단추가 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재서 여기에 다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다는 게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좁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샘플 한번 보시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뭐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하시고요. 뒷판 갈게요. 자, 얘 자르시고 그냥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는 똑같이 10.5cm를 밑에 띄워서 붙이세요. 자, 10.5cm입니다. 암홀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시고 여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할까 그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밑단 연장하시고 5cm 빼겠습니다. 옆선하고 연결하시고 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앞뒤판 사이즈 똑같이 맞추셔야 되고 이거랑 이거랑도 맞추셔야 됩니다. 50.3 얘는 조금 틀리네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으시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 조금 깎이겠네요.
그려놓고 라인이 괜찮은지 좀 보세요. 네, 이게 맞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얘도 옆선에서 16cm, 암홀 라인에서 3.5cm 올라가서 포인트 잡으시고, 복자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결. 이게 털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식선은 얘는 그냥 쓰시면 되고, 뒷판 중심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얘가 벌어져서 식서 방향이 달라졌거든요. 자, 이거는 식서를 제가 얘로 보려고 했는데 얘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아요. 자, 식서 진동 기피선을 보세요. 이거의 직각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식서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판도 앞에 앞 중심은 그냥 쓰시고요. 얘도 이 암홀 라인의 직각 이렇게 그려서 식서로 보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서 방향은 패턴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식서 방향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는 자, 이거를 자르세요. 이거는 제가 변형을 하긴 하는데 자, 재단하기 전에 핏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1cm 떨어질게요. 1cm 하나 붙이겠습니다. 목은 벌리시지 말고 가장자리만 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1cm 벌려볼게요. 여기도 1cm. 이게 칼라가 커서 좀 벌리셔야 될 것 같으세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제가 2cm 벌릴게요. 2cm. 칼라가 이게 너비가 큰 편이라서 더 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핏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재단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네. 자, 여기를 곡선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가 어깨선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뭐 복자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하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자, 식서 방향이 이제 여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형 들어가는 거는 식서 방향을 변형하고 나서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두 번 일 안 해도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